넘버원은 넘버원다고 해야 한다. 실렛! 실렛 스타리그 3, 4위전. 3경기부터는 매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경기 승리로 이끌면서 나도 살아났고요. 역시 뭐 변한 끝이고 마찬가지예요. 변한 끝에서 도전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계속 싸우든지 아니면 거기서 떨어지든지 나면 초반 2회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도 아무튼 싸워야죠. 싸우도 이겨야 됩니다. 주현성 여기서 3대1로 끝내고 팀 동료들은 다 부산 가 있거든요. 결승전 때문에 프로리그 부산 가는 기차인지 버스인지 뭔지 아무튼 부산에 차에 몸 실어야죠. 주현성 있죠. 선수 같으면 버스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최현성 선수의 진행입니다. SK텔레콤 팀원의 최현성 선수 8시 그리고 EMS사는 나전 선수의 진행은 2시입니다. 2시 나전 선수 한비스타스 오렌지색 그리고 최현성 선수의 진영 8시 파란색이에요. 화면에 나오고 있죠. 3, 4위전에서 SK텔레콤과 한빛이 붙고 프로리그 결승전에선 이 팀 대 팀 두 팀이 붙어요. 그 오늘 서울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네. 네, 정말로 많이 비가 왔는데 네, 다행히도 뭐 부산은 현재 비가 안 오고 햇빛도 뜨고 뭐 그런 상태로 가더군요. 네.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네, 그 현지에 있는 주웅 감독과 네. 통화를 했습니다. 주웅 감독과 팀들은 지금 내려가 있고 성상훈 코치가 지금 최현성 선수의 삼성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그렇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도현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 무엇보다도 그 부산에 가 있는 예, 팀 동료나 감독이 모두 또 이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미리 도착해서 네. 내일 또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 금주에 좀 한빛 대 SKT1, SKT1 대 한빛의 어떤 3연전 비슷한 뭐 매점풍이 있었거든요. 챌린지 리그에서 뭐 준결승에서 또 이 박영훈 선수, 임현 선수, 선수 네. 붙었었고, 근데 그 경기는 일단 임현 선수 이기면서 임현 선수는 챌린지 리그 우승까지 이제 차지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네, 네, 네. 브릿지 뭐 경기 아니겠습니까? 스타리그 진출을 놓고 네. 시즈 놓고 대결 챌린지 리그 결승 가는 길목에서 SK텔레콤 T1 임현승 오늘 시드 놓고 나도현 최현성 최현성이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어요. 정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남자 이야기 양 선수들의 데이터 나옵니다. 네, 어쨌든 나도현 선수는 2연속 4강 진출이라는 업적을 쌓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냥 2연속 4강 진출만 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어쩌면 지난 시즌 나도현 선수가 3위였고 시드를 받았는데 4위를 하게 되면 지난 시즌보다 어차피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 4위 차이 있죠. 2연속 시드를 받아야죠 나도현. 네. 그리고 최현성 선수는 원래 이 그 조지명식 할 때 인터뷰하셨어. 이야 SCB 대단한 SCB인데요. 예. 예, 예, 아무튼 조지명식 할 때 최현성 선수가 이번 시즌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현성 선수가 시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3위를 차지하게 되면 비록 이제 결승 진출은 좀 못했지만 자신의 목표는 달성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 목표, 네. 그러기 위해서 승리 딱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SB 잡았고 야, 예, 버린 중거리네요. 네. 중거리 주저하지 않고 상대편 정찰병을 제거했어요. 일단은 지금 최현성 선수는 투팩트를 가는 가운데 나도현 선수는 원팩 원스타포트를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예, 구석으로 가는 거 보니까 진짜 예, 드랍십을 예.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스타포트 건설 들어갔죠. 나도현 선수 2시 예, 바로 그 뭐 투탱크 드랍이 됐던지 간에 예, 뒤쪽에 어떤 섬을 공략하는 예, 그 방법을 나도현 선수 생각 중이고요. 네. 양 선수도 필드 업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최현성은 투팩. 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에, 아유 대각선인데 그런 플레이를 하나. 예, 근데 대각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진짜
심리전을 잘하는 나도현 선수로서 정말로 생각듬직한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상대방에게 정찰을 허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도현 선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의 어떤 배럭 정찰이 지금, 예, 또 늦을 수밖에 없고, 예, 괜찮죠. 아, 이제 3분의 2 정도 진출했어요, 베럭스 최현성 선수권은요. 예, 입구 쪽 수비를 좀 해가지고 최현성 선수의 벌처라든지 이런 유닛이 좀 난입하는 걸 좀 나도현 선수는 막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성의 벌처 출발한 것도 같고, 탱크. 아, 이거는, 예, 트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이려는 듯한 모습을, 예, 보여주면서 드랍십을 감추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머리까지 이제 중거리 한번 만나죠, 최현성. 자, 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찰 내용을 같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일단 레이스네요. 이거 드롭십이 참 나쁘지 않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처에는 옵저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나도현 선수는 좀 다르게 판단한 듯. 이건 정말. 그리고, 네, 바로. 그러니까 이거죠. 혹시나, 네, 상대도 드랍십이 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방비책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드랍십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레이스가 앞서 날아가고 드랍십은 어떤 레이스를, 그렇죠, 이렇게 쫓아가는 형태로 해갖고 드랍을 할 경우에는 드랍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예,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타이밍을 약간 잃는다는 이런 면은 있지만 드랍 자체는 좀 더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레이스는 뭐 벌져도 상관없다는, 네, 거죠. 최현성 선수 위까지 꼼꼼하게 보진 못했을 거고요, 베럭스. 네. 그래도 최현성 선수가 글쎄요, 투팩이 아니라 원팩 원스타네라는 거는 분명히 확인하게, 글쎄요, 베럭스로 원팩이란 것까지 최현성 선수가 보고 베럭스가 돌아온 거라서 근데 그냥 어차피 보여준 건가요? 나도현 선수의 현재 그 투팩 드랍을 만약에 나도현 선수가 시도한다면 지금 이걸 최현성 선수 막으려면 탱크가 자신도 나와야 됩니다. 네. 최현성 선수 지금 뭐 당연히 멀티하네요, 최현성. 예. 나도현 선수가 가장 자리에 지은 그 스타포트는 못 받고 화면상에 그렇거든. 대충 감으로, 네, 진작을 했을지. 최현성 선수 역시 레이스를 확보해서 레이스가 날아갔죠. 네. 예, 네, 지금 뭐 센터 그 아직 뭐 안 나왔죠. 메인 병력하고 합류를 하는 건가요, 레이스는? 드랍십 생각이 지금 아예 없었네요. 나왔네요. 네, 드랍십 나왔고, 자, 레이스가 먼저 상대편 이제 꼼꼼히 할 만한가? 참, 그리고 지금 나도현 선수가 드랍십 나왔는데 출발 안 하는 건 두 개의 드랍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보기는 꼼꼼히 잘 봤거든요. 이제 상대편 다 봤어요. 박차하고 있는 모습 이것저것 봤는데 서포트 애돌하고 있는 모습까지. 자, 그럼 지금 계속 공중률 상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드랍십을 덧뻗고 있네요. 네. 병력들 전진. 네, 아직까지 드랍십의 이동 경로에는 최현수 선수의 유닛이 없고요. 네, 파란색 없죠. 중간에 골리앗과 만날 수 있습니다. 드랍십. 먼저 레이스가 경고했고, 네, 최현성 선수의 레이스도 쓱 위쪽 지나갔죠. 예. 네. 지금은 이렇게 되면 두 레이스 동시에 터집니다. 다른데 동시에 터졌고, 자, 움직이죠. 그런데 딴 데를 한 방 쐈는데 또 동시에 터졌네요. 네. 자, 힘으로 탱크로 밀어붙이고 있는 나도현 선수. 대단하시네요. 네. 그거 아니고. 네. 아무튼 예측인 거예요 지금. 예측 적정. 네. 자, 그러면서 몰고 나와 있고 나도현 선수, 최현 선수도 기본 방어 준비. 네, 지금 탱크의 숫자 많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최현 선수의 안마당 쪽 타격 줄 수 있거든요. 네. 나도현 그런데 탱크를 미니에 보면 좀 다시 귀환 쪽으로 움직임 잡은 것 같아요. 방향. 네, 귀환합니다 나도현 선수. 글쎄요, 이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나도현 선수의,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변화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투 탱크 드랍을 생각했다든가 아니면 방금도 지상으로 이동했던 그 탱크의 많은 숫자를 이용해서 최 선수의 미네랄 자원 채취 분명히 방해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네, 현재까지는 최현성 선수가 이걸 못 봤어요. 네. 네. 나도현 그 중앙 쪽에 다수의 탱크 보여준 다음에 바로 태워서 뒤치거든요. 최현성 대변인 태워 전진됐습니다.
네, 최현성 선수 어느 정도는 이건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최현성의 주력은 지금 전진했어. 안전한 밖으로. 지금 탱크 내기죠? 네. 네, 드랍십을 봤는데, 예, 너무 데뷔를 안 한 듯한 자, 모습이 됐어요. 네, 레이스 하나 떴고. 야, 포격 시작하죠. 탱크 내기. 자, 바로 최현성 선수가 본진 데뷔를 안 했다는 건 바로 저 레이스 한 길을 믿었기 때문이죠. 네. 어? 한 개 잃었죠, 레이스, 드랍십 한 개. 네. 자, 일단 이렇게 빠져나가고, 아주 폭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예. 그래도 다행인 건 뭐, SCV를 좀 잘 뺐죠, 또, 최현성 선수. 네. 탱크 두 개 살아남았고요. 아, 저 드랍십은. 아, 저 레이스. 네, 드랍십보다 레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네. 저 잡죠. 자, 그래서 네. 드랍십 한 개 잡으면서, 저 레이스는 뭐. 네, 격추가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본. 최현성은 어느 정도 상황이 본진 걱정 없나요? 이제 압박하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센터 쪽에서. 자, 주력 다섯, 여섯 개의 탱크. 아, 근데 중간에서 레이스의 지원이 있어요. 아, 최현수 선수. 예, 병력 예. 끊어지죠? 예, 병력이 이렇게 분산된 상태에서 싸우면 예, 안 되죠. 네. 이 남자 이야기가 이상하게 테란데 테란전을 하면 굉장한 난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그 다섯이 이건 정말 몰래 멀티죠. 예, 네. 이 어떤 뭐 드랍 플레이라든지 뭐 등등 뭐 동선도 좀 구조 자체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동선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길이라는 점도 있고 등등 몇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소규모 국지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그런. 이 한판 승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아, 지금도 뭐 진짜 그래요. 네, 정신이 좀 없네요. 5시 멀티 나도현 선수 발견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 저 지역의 어떤 게릴라 최현수 선수 대비해야죠. 네. 남북전 갑니까? 나도현 선수는 10시 쪽에 두 군데 다 커맨센터 건설. 그렇죠. 앞마당까지. 네. 그리고 에이스로의 어떤 전환이 좀 굉장히 빨랐죠. 나도현 네. 선수. 스타포트 두 개, 백트빈 세 개. 아, 중앙 쪽에 이렇게, 수비라인 갖추거든요. 드랍십인가요? 네. 레이스인가요? 아, 레이스 네 개 뜨네요. 다섯 쪽. 예, 서로 간에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싸움 한번 해보고, 예, 그러고 나서 최현성 선수가 자신 있는 장기전으로, 예, 유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몰고 가는, 예, 이런 플레이를 했는데, 나도현 선수가, 글쎄요, 내심 그 이 경기에서의 어떤, 나도현 선수도 태태전 자신, 그 장기전 굉장히 자신 있어 하지 않습니까? 물량전. 근데 그렇겠죠. 거기서 최현성 선수에게 좀 다소 완패를 했기 때문에 예, 최현성 선수가 장기전 하자 여기서 그러니까 나도현 선수가 오케이 네. 해보자 예, 이렇게 응수 그러니까 예, 그 어떤 화답을 하는 네. 그런 듯한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 멀티였어요. 10시 두 군데 진짜 다시 남북전. 예, 지금 그 5시 멀티는 분명히 앞마당 이외에 하나의 멀티는 최현수 선수가 빨랐는데 그걸 발견하면서 예, 10시, 11시였던 그 동시 멀티 이게 크거든요. 지금 이거를 최현수 선수가 뭔가 견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상 병력을 꽤 이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나도현 선수 왠지 불안하죠. 아직 안정화된 곳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레이스로스의 전환 자체도 나도현 선수가 빨랐고 현재 제공권 면에서는 나도현 선수가 가지고 있고요. 네. 지상의 방어라인 최현우 선수가 좀 두껍게 네. 펼치고 있는데요. 팩토리 늘리면서 아마도 이 최현우 선수는 드랍십에 뭐 병력 떨구기를 시도하면서 한 번에 밀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네, 일부 시즌은 벌써 풀었어요. 최현우 선수 중앙 쪽. 이거 한 번에 갈 생각인가요? 네. 지금 장비 수리하고 있죠, 공격 위해서. 그렇죠, 예. 어떤 골리앗들 드랍십을 태워가지고 강습. 네. 어떤 이, 프로토스가 테란하고 할 때 어떤 질럿들 강습하면서. 네. 근데. 나도현 선수가 너무 많았어. 네. 굳이 시즈모드로 응수 안 하고 통통포로 싸워도 나도현 선수가 지금 절대 밀릴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나도현 선수 눈치챘어요. 거기다 레이스도 있고. 이거 오히려 나도현 선수가 밀어붙일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리고 이번엔 중앙 싸움, 그 3시, 9시, 1경기, 2경기 그랬는데, 3시가 먼저 준비해요, 나도현 선수가. 체크했죠? 탱크 네. 정도. 근데 올라갑니까? 최현수 선수! 나도현 선수는 어떻게 대응할지. 드럽십은 곧바로 10시 쪽 준비!
템포 하나 잃고 아 루이스까지 있고 지상 경기도 밀릴 이유가 없는 나대원인데 네. 최연선 선수의 의도 자체가 지금 좀 빗나가 버렸고요. 왜냐하면 10시 11시의 아, 예. 어떤 투가스의 동시 멀티를 알면서도 최연 선수는 5시 쪽에 갔음을 뜨지 안 가져갔거든요. 앞마당 쪽에 예. 그거는 한번 몰아붙이겠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원천 봉쇄됐어요. 예, 지금 최연성 선수의 어떤 이 중앙 돌파라 그럴까요? 아주 정면 공격을 해오고 있는 저 병력을 아니 맞고도 남을 정도의 나대원 선수 병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최연성 선수는 여기에 거의 올인하는 분위기. 뭐 이런 상황에서 나대원 선수가 아 그냥 힘으로 미나요? 탱크레이스 같이 움직여 네. 나대원 선수. 아 그냥 일부 병력으로 저 최연성 선수의 병력을 막으면서 드랍십만 좀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최연성 선수 본진에 아주 그냥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냥 밀고 나가네요. 나대원 선수가 5시 멀티를 노리는 거 나쁘지 않고요. 5시 멀티만 노리면 사실 이거는 자원전에서 이미 승리를 굳히는 네. 거기 때문에 제대로 노렸죠. 예. 나대원 선수죠. 예. 레이스가 지금 내 탱크를 호위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슬금슬금 안 보여주는 거 보세요. 저런 식으로 하면서 시즈 모드 탁탁 하고 그럴 때 드랍십이 달려드는 것 같으면 순식간 레이스가 나타나고 저 드랍십을 네. 잡겠다는 그쵸 저도 함정이었거든요. 자 바로 오죠. 연예인들은 다 지금. 근데 문제는요. 예. 지금 이 나대원 선수의 이 주병력이. 5시 멀티 견제라 하는데 이거 별다른 피해 못 주고 이 병력 다 잃으면 또 분위기 몰라요. 예. 나돈 선수의 그런 의도는 좀 레이스들이 오래 클로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나가 떨어져서 클로킹이 풀리면서 네. 그리고 또 최연성 선수가 순간 대응을 빨리 하고로 해서 그렇게 큰 성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5시는 밀고 있고 지금 최연성 선수는 5시 기본 정면을 뚫거든요. 나돈 선수 방어도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5시 탱크가 옆에 말았군요. 한번 공격. 지금 예, 또 나대원 선수 아 그쵸 최현성 선수가 드랍스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강습 플레이를 지금 제대로 못했죠. 나대원 선수 레이스가 있긴 있고요. 아 포격 세 방에 주변병력 다 잡았다 나대원 선수. 최현성 선수 5시 멀티를 포기하면서 전병력 올라가면서 뭔가 그 반전을 노렸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나대원 병력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거는 예 나대원 선수가 자원적으로 뭐 한 4,50% 정도는 앞서는 것이 아닌가. 아 중앙에다 이렇게 버텨주고 이거 다 같이 밀었는데 나대원 선수 이제는 더 따라가죠. 네, 나대원 선수 지금 3시 선발팀까지 네, 확보했네요. 네, 가져왔네요. 네. 네, 확장력 면에서 지금 물론 첫 번째 경기에서도 그랬으면 확장력 면에서 지금 나대원 선수 좀 앞서는 듯한 모습 보여주죠. 네, 그 나대원 선수의 앞마당 멀티의 자원 정도는 한동안에 안 켜두고만이고 센터만 지키면 되고 나대원 선수 5시를 민 병력과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병력으로 최연성 선수의 앞마당 언덕을 장악해버리면 네. 그거는 거의 그 순간 경기 끝나는 건 다름없습니다. 11시 쪽에 두 곳의 어떤 동시 멀티가 상당히 컸어요. 크게 작용했죠. 동산 레이스 모으고 있고요. 네, 10시 쪽 나대원 선수 자신의 앞마당을 두드리고 있는 병력들 뒤에서 그냥 놔둡니까? 놔두고 네, 오히려 이거... 공세적인 불... 아, 뭉치면 되네요. 네, 5시 멀티 내주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연수 선수가 이 경기 잡으려면 11시 쪽 두 곳 멀티 마저도 네.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나대원 선수는 저렇게 그 다수의 팩토리에서 지상 유닛들, 기갑 유닛들 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다수 스타포트 레이스 생산을 하면서도 1초, 2초만 쉬면은 센터 하나 만들 자원이 확보가 사실 되거든요. 네. 네, 나대원 선수 저렇게 된 김에 5시도 그냥 접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이게 아주 모릅니다, 이 경기.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최연수 선수가 일단 그 3시 쪽에 멀티를 견제하는데 성공했고 11시 쪽으로 가는 라인 자체가 지금 그 나대원 선수가 방어하는 게 지금 두텁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1시 멀티만 끊어버리면 역전되는 겁니다. 네. 중앙쪽 본진 근처는 어느 정도 상황이 해제가 됐는데 최연성 선수 예, 이곳이 지금 나대원 선수의 핵이에요. 네. 예, 근데 나대원 선수가 레이스를 모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지상 유닛을 꾸준히 모으면서 레이스를 모아서 지상 유닛 간에는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다수의 레이스로 이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확 기울죠. 네. 최연성 선수 싸우는 나대원 선수도 지금 여러군 최연성 선수 방금 많이 모았어요. 네, 최연성 선수는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내가 밀리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보고 네. 양쪽으로 치고 있어요. 센터만 뚫면 11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탱크 라인 하나 이게 다거든요. 나대원 선수 양쪽에서 먹혔죠. 그렇죠. 지금 최연성 선수는 병력으로 완전히 집중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아직 그 나대원 선수는 포메이션을 갖추지 못했어요. 태세를
아 여기 이 병력 상대 하나였군요. 아, 그러나 이거는 막히네요. 예, 나도현 선수가 병력 자체도 많고 네. 레이스가 지금 알게 모르게 좀 큰 힘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결국 붙죠. 그래도 빼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최현우 선수. 최현우 선수 드랍심에 드랍심에 뭐가 있나요? 뭐가 탔죠? 아 시야 작은 막고 해주고 있더라도 아 근데 뒤쪽에 아 레이스의 저 드랍심에 병력이 타서 내렸다면 이거 모르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만약에 실크 드랍십들이 골리앗이 꽉꽉 들었던 드랍십이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아 이거는 예 네. 어 앞선 이 경기 보는 것처럼 과감하게 예. 레이스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나도현 선수 아 네, 예. 좀 무리였죠? 네 예, 약간 무리였죠. 나도현 선수가 탱크만 제거해 준 다음에 탱크를 밀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골리앗이 수가 좀 많아서 레이스 피해가 좀 컸습니다. 네. 다시 전열을 가다 준 건 나도현 선수고요. 야, 최현우 선수도 예. 끊임없이 여기저기 난전 유도. 최현우 선수의 뚝심도 지금 엄청나죠. 예, 상당한데 이제 문제는 서로 간에 당장 예, 확보하고 있는 자원의 차이가 조금씩 났었기 때문에 한 번 싸움이 끝나고 나서 보충되는 병력이 예, 아무래도 나도현 선수 쪽으로 좀 기운다는 게 예. 예. 자, 이렇게 많은 그 기합 부대 탱크가 오거든요. 통통통통 쏘면서 계속 전진 거기에 아 레이스가 서포트 떨구고 바로 밀리자 나도현 선수 예, 이거는, 5경기 가자는 거예요. 아 그래도 또 최현우 선수 밑에서 받아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바꿔주면 네 여기 병력 다 잡히면은 5점 멀티도 성공 못하죠. 네 아 레이스 아낌없이 투자하네요. 서포트 드랍스 잡아주고 예, 그 나도현 선수의 지상률이 뜨는 아 최현성 선수군요. 공방 1업씩 되어 있고요. 네, 나도현 선수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지금 네. 어떤 자원의 양차가 지금 굉장히 나고 있어요. 네. 레이스킹력 생산하고 지상병력 뭐 금방금방 주원이 돼요. 조금만 지나도 앞서서 싸웠던 병력만큼의 규모가 나옵니다. 나도현 네, 선수는 이거 멀티 또 발견될 것 같죠. 네, 최현성의 경기 장면 아, 지금 정찰 10시 앞마당 쪽 아 그래도 어려우니까 5시죠 현재. 아 자리 잡았어요. 아 어쨌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1시 쪽으로 예, 올라가네요. 줄이긴 했습니다만 1급 피해가 또 예, 최현 선수 꽤 컸던 거 아닙니까? 예 최현 선수 예. 11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대 골리앗 중심이고 탱크는 몇 기 강력. 예. 거기다가 지금 나도현 선수가 레이서 체질 아예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 유닛이 많진 않아요. 네. 자, 지키러 가죠. 일부 병력들 나도현 선수 10시로 보내고 있고 자 5경기 가입니다. 나도현 입장에서 최현성 10시적 타격 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병력이 네, 네. 많지 않네. 자 루이스를 도착할 수 있는데 지상 병력은 괜찮아요. 루이스 다 될 수도 있죠. 저거 예, 예. 네. 어 나도현 선수 순간 실수한 거죠 지금. 아 탱크 움직이고 아 탱크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대공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최현성 아 결국은 이번 상대편을 훨씬 잘 막아내고 있는 나도현 네. 선수입니다. 네, 레이스도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가격이 비싼 유닛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골리앗한테 상성상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최현성 선수가 계속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자원을 덜 먹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게 예,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어떤 절대적인 양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네. 나도현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아, 이제는 예 소모전만 펼쳐도 사실상 최현 선수가 어려운 시점이 예. 된 예. 거죠. 최현 선수 갑니다. 지금 두 경기 잡아내네요. 아 그렇죠. 나도현 선수 내일 그 중요한 그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도 있는데 3대0으로 무너져서는 팀원들한테 미안한 거죠. 아 그럼요. 아니 지금 우승을 노렸던 나도현 선수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3대0이 뭡니까? 아 2대2 만들어놓고 결국은 게임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나도현 이제 5경기를 준비합니다.